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다룰 문제의 작품은 섬진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문 분석편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감상했을 거예요. 그럼 이를 토대로 이번 시간에는 섬진강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A부터 E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 왜 틀린지 같이 고쳐야 이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현실로 인한 절망을 나타낸다고 보았는데요. 이 흐르다 흐르다 목매이면 에서 목매인다라는 것은 물이 가물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들 간에 서로 그리워 목이 메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감을 통해 더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건강하고 정이 넘치는 모습이라고 나왔는데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얼싸안는 모습은 친근하고 건강하고 정이 넘치는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죠. 우리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바로 거리감 없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이 넘치는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굳센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왔어요. 지리산은 감고 흐르는 모습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의미상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는 맞지만 이 C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아니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현실의 아픔을 잊으려는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자조적이라는 건 쓸쓸하다는 말이죠. 근데 일어나서 껄껄 웃는다라는 것은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자신감 있는 웃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의 성격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부정적 세력이 전혀 없는 이상적 세계를 도래하는 것을 염원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훤한 이마 끄덕인다라는 것, 바로 민중들 간의 교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용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